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5개 광고물은 간판이라고 했죠? 표시광고 할 때는 임대문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52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1번에 표시광고 할 때 광고해야 되는 게 기역,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밑줄 치시고 니언, 개업공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에는 양가로 1번에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되는 게 기역, 니언 이렇게 비읍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 광고. 표시 광고라는 것은 임대문의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 표시 광고할 때 광고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할 때 건축물인 경우 추가로 건축물인 경우 추가로 또 광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표시 광고할 때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성명, 소연 등입니다. 여친 성명이 소연이다. 성명, 소연 등 다섯 개입니다. 152페이지 기본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언에 있습니다. 기역,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연락처, 등록번호, 그리고 동그라미 니언에 보면 성명 있죠?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성명, 소연 등 이 다섯 개는 모든 광고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동그라미 1번에 기억에 보면 소면종가형입니다. 소면종가형. 소면종가집 형님, 소가 동그라미 기역, 소재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언, 면적,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리얼에 보면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디귿에 보면 가격이 있죠. 그 다음에 니엄에 보면 거래 형태가 있습니다.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자,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10가지 외에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비업에 보면 가의 총청수가 있죠. 총청수. 건축물인 경우 추가로 8개를 더해야 된다. 총사방.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개를 더 명시해야 된다. 총청수. 총청수가 그게 보면 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그 다음에 답번에 보니까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명시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벽에다가 붙여놓거나 플랜카드 걸어놓으려면 성명, 소연 등 다섯 개만 명시하면 되고요. 직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매물 올리려면 소면, 종가형 다섯 개를 더 해야 되고 10개를 광고해야 되고요. 만약 아파트, 건축물을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이 10개 외에 8개를 추가로 명시해야 된다. 총 18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현실하고 시험 나오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개업공개, 그 공무원들이 현업을 안 해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소재지까지 명시하도록 돼 있죠. 소재지 몇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 버리고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안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18가지를 광고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공부기 때문에 18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이 다섯 개는 공통적 사항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다 100만 원 이하 이런 명시사항을 빼버리면 누락시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5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동그라미 1번 15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국토부 장관 밑줄 치시고요. 국토부 장관이 이 표시 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감시 감독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 필요한 조치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요. 역시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그라미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치시고요.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그 다음에 니언에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디귿에 보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표시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4번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내용 및 방법입니다. 모니터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요. 니언의 수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밑줄 치십시오.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려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154페이지 기본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매년 12월 31일 밑줄 치십시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를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기억해 보면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 모니터링은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30일, 15일 요거 바꿔서 시험에 출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동그라미 10일입니다.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부당한 표시 광고. 자,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인데요. 부당한 표시 광고를 그냥 아무 말 없으면 개업공개사들이 더 높게 광고할까요? 더 낮게 할까요? 시세보다? 네, 낮게 합니다. 예를 들면 월세 40만 원, 50만 원 하는데 월세 20만 원 있다 이렇게 광고 올립니다. 그럼 손님이 전화하면 진짜 20만 원짜리 있습니까? 물으면 예,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거 금방 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가보니까 제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나가고 없습니다. 이러면 진짜 나갔으면 상관없는데 거짓말로 허위매물 올렸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55페이지 세 번째 줄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되고요.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 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라는 간판 달아놓은 거 전부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8페이지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권인데요. 158페이지 박스에 보면 법제 22조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다음 각호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에 응해야 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 요청사항 네 가지가 있고요.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법정서식은 있습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이라 하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해봤는데 집 팔려면 중개사무소 가서 우리 집 팔려고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매물 접수대장 꺼내놓고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전화주세요. 이게 현실적인 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개업공인계사에게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 수준입니다. 물가 수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우리 기본서 158페이지 박스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준수해야 될 사항,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법정서식은 어디 있냐면 16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법정서식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현업에 중개업을 할 때 손님 왔을 때 제가 연락처는요 하고 연락처 알려주길래 지금 161페이지 맨 밑에 적으려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만 젊은 여자분이 아저씨 이름은 왜요? 생년월일 왜요?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더라고요. 현실은 우리나라 현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여기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 161페이지 맨 밑에 전화번호 그리고 서명 또는 인입니다. 또는 동그라미 하십시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이렇게 인적사항을 적는 이유는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했는데 의뢰인들끼리 몰래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개업공개사는 두 사람한테 중개보수 받으려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주면 소송해야 되겠죠.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인적사항도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중개업소에 가서 매물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이름,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 없죠, 현실은? 그래서 현실은 그 현실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구두로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161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1번에 보니까 을의 업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을 개업공개사는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갑이 의뢰인입니다. 반가로 1번 갑 의뢰인은 이 일반 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상물에 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저기 다 내놓죠. 저도 집 안 팔려가지고 옛날에 여기저기 다 내놨는데 내놓기 그럼 중개사무소 다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중개사무소 간판 사진 찍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내놨어요. 얼굴 보는 것도 미안해가지고. 처음에는 중개업소 들어가는 것도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가보니까 이제 좀 별로 미안하진 않던데요.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갑 개업공개사는 을 의뢰인,
갑개혁공개사가 아니네요. 갑의뢰인은 을개혁공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개월입니다. 원칙 3개월이고 별도로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6번까지 있는데 1번, 2번만 전속중개계약하고 차이가 나고 나머지 3, 4, 5, 6은 뒤에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와 서식이 똑같습니다. 자, 162페이지에 보면 일반중개계약서 맨 위에 권리 이전용이 있고요. 2번 권리 취득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는 매도인만 팔아달라고 와서 계약을 하지 매수인은 와가지고 뭐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있습니까 물어보고 없는데요 하면 연락처 주세요 다음에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하면 아니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데 가보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사실은 매수인하고는 거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돈만 있으면 사실 여러 중개업소 다니면 바로 계약할 수 있죠. 팔기가 어렵지 사는 거는 쉽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돈만 있으면 사는 거는 당장 그날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근데 파는 거는 아무리 싸게 판다 하더라도 그날 당장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싸게 판다고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싸면 또 더 싸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내려갈 때는 팔기 어렵죠. 올라가면 또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격언은 있죠. 그건 이론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팔아달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일반중개계약이고요.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임의규정입니다.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X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 전속 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만 사용하고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어디다가 공개를 하느냐 하면 정보망이나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및 하면 X입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하면 안 되는 사항이 있는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업무 정지 사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7가지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165페이지 기본서 양가로 2번에 공개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특상태 조건 공금.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입니다. 바닥면은 없죠. 확인 설명은 있는데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이 있는데 단 거래 예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16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치십시오.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동그라미 7번 공시지가는 맨 마지막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에 공시지가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권리관계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양가로 2번 의뢰인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인데 개업공인중개사 의무를 보면 166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밑줄 치십시오.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면 X입니다.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 동그라미. 문서로 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7일 동그라미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동그라미 하세요.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밑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그리고 중개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 밑줄 지십시오. 문서.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동그라미 3번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의무 3가지가 있고요. 167페이지 의뢰인의 의무가 3가지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기억에 보니까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을개업공개사 외에 다른 개업공개사, 을이 누굽니까?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 외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그 다음에 니은 유효기간 내에 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의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그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동그라미 디귿 유효기간 내에 갑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물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 의뢰인이 갑이죠. 갑. 갑 의무입니다. 자, 갑 의뢰인이 을 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을 체결해놓고 전적으로 막혀놓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한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보수 100%, 을이 거래를 승사시켰다면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다른 데 내놔가지고 팔리면 갑은 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100만 원 지급해야 되고요. 또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라 을이 소개시켰는데 을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다이렉트로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역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알게 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광고비를 60만 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면 6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고 그 50%는 50만 원이죠. 따라서 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고요. 비용을 30만 원 지출했으면 30만 원 받고 비용 지출한 게 없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168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1번 의뢰의무사항, 2번 갑의의무사항만 일반 중개계약과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하고 똑같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70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